짓자를 벌이더니만 결국 두 녀석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문제는 꽃순이에겐 노랑이든 깜상이든 그저 귀찮아도 너무 귀찮은 남자들일 뿐이라는 거. 한시도 가만있질 않고 들이대는 두 수컷을 피해 담 위로 올라갔건만 이걸 용감하다 해야 할지 아니면 무모하다 해야 할지 어쨌든 노랑이 깜상 보라는 듯 그 짧은 다리를 이용해 결국 꽃순이 곁으로 올라오는데 성공! 껌딱지 같은 녀석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 포기. 다시 내려갈까? 했더니 밑에선 깜상이가 난리 난리. 완전 진퇴양난이다. 꽃순아 이리 내려와. 왜 여기 올라가 있어? 내려와 빨리. 노랑이도 내려와 빨리. 내려와. 너 너네 집에 좀 가. 왜 자꾸 여기 와? 가 빨리. 어라? 이건 또 무슨 얘기? 갑자기 노랑이더러 너희 집으로 가라니. 얘 이 집 게 아니에요? 쟤 저희 게 아니에요. 남자 1호 노랑이가 객식구?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는 와 있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에. 한 달 전 깜상과 꾸순이 둘만의 오붓한 보금자리였던 이곳에 이름도 없는 떠돌이 개가 찾아왔고 생김새를 따서 노랑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배고파서 들어온 객식구려니 싶어 애들 밥을 나눠줬는데 이곳을 제 집 마냥 지내는 걸로도 모자라 슬금슬금 꾸순이에게 흑심을 드러냈고 그때부터 깜상 역시 전투태세로 돌변했다는 것. 꾸순이랑 잘 지냈어요. 싸우지도 않고. 노랑이가 오고 나서 애들 성격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. 두 마리 다. 그냥 객식구로 두기에는 집안이 하도 시끄러워 얘를 아예 식구로 들이든 내보내든 결판을 내버려 몇 번이나 잡으려고 해봤지만 잡히진 않으면서 집을 떠나지도 않으니 이 집 식구들에게 노랑인 풀리지 않는 숙제. 게다가 제가 이 구역에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. 저쪽에 살던 사람이 새 살던 사람을 키우다가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갔겠느기라. 동네 사람들에게 딱한 사연을 듣고 나선 더욱더 쫓아낼 수 없었다니. 아휴, 이거 참 누구 하나 편 들어주기 난감한 상황이다. 사랑에 지친 세 마리 견공을 위해 기분 전환 겸 산책에 나서는 길. 그런데 꾸순인 남자들에게 시달리기는 아니나 밖이나 매한 가지. 결국 그녀의 옆자리를 두고 괜히 경쟁하다가 논바닥을 돌격으로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남자에게 중요한 건 자존심. 분명 아플 텐데도 둘 다 태어난 척 돌아온다. 여하튼 두 남자 등살에 끼어 괴로운 꾸순이에게 자유시간을 허락하는데 이건 뭐 자유시간이란 말이 무색하게 꽁무리에 바짝 달라붙는 두 남자. 아니 짐승들. 다리 길이도 딱 꾸순이 철반밖에 안 하는 놈들이 꾸순이와 같이 보호폭을 맞춰 뛰려고 애쓴다 애써. 철거머리 둘 떼어놓으려다가 초장부터 힘뺀 꾸순이. 일단 목부터 축이는데 그녀가 마시면 우리도 마신다. 노랑인 앞서는 마음에 몸 절반 입수까지 했지만 분위기 별로 안 좋다. 지금 꾸순이에게 필요한 건 쾌변할 수 있는 자유. 남들 보는 데선 절대 일 보지 않는 요조 숙녀라는데 하지만 눈치 없이 덤비는 녀석들 때문에 꾸순이 만성 변비에 걸릴 지경이다. 노랑이는 꾸순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. 깜상은요? 깜상은 노랑이가 자꾸 건드니까 꾸순이를 셈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좋아서 쫓아오든 셈이 나서 쫓아오든 제발 좀 그만 쫓아오라고 강하게 밀쳐내보지만 사랑에 눈, 귀가 먼 녀석들은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고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이젠 뭐 이 반사판이다. 꾸순이 긴 다리를 이용해 36개 줄행랑 전술을 선택하는데 죽어라 도망가는 그녀를 목숨 걸고 쫓아가는 남자 1호 노랑이 그리고 남자 2호 깜상. 그런데 갑자기 남자 2호 깜상
지체 속도로 나...